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자격 있나 싶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묶고 싶어요. 그 휴대폰 비번 먼저 푸시고 아. 특활비 영수증 제대로 제출하시고 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배후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집권당 대표가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만 앞장서는 거는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나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 단원과 상의해서 항소를 결정하겠습니다. 2년 6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제공했다는 혐의인 거죠. 근데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성남 전 성남시 의장, 성남시 의회 의장은요. 4년 6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주인 대표? 예. 지금 이게 대장동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김만배 씨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건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 건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뭐 일단 이것은 김만배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것이 이제 불리한 정황이었는데 최윤길 의장을 압박해서 예. 예,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그걸 성사시켰고 거기서 이제 화천대유가 이 성남의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수보이는 목적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열은 어떤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청탁, 취업 청탁 문제, 또 본인의 어떤 범죄 수익의 은닉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또 조작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심이 나온 거군요. 근데 이번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 바로 이 성남 도계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장동의 이 대형 비리 법 부패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단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반대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을 기획하기 위한 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 필요했던 것이 성남 도계공이었고 이 성남 도계공을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좀 안 됐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근데 결국은 이 성남시의회 의장을 움직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김만배 씨 관련,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김만배 씨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심이 나온 거고요, 유죄로. 예. 어제는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건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김인섭 전 대표, 징역 5년에 60억 넘게 추징. 이게 이제 원래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5년에 63억 원.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인데요. 이거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어제 이게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맨 아래쪽을 좀 봐주세요. 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내요. 김인섭, 이재명, 정진사. 그러니까 김인섭 씨는 로비스트로 통하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그 앞에는 개발업자가 있고요. 보시면 흐름도가 있는데 재판부는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특수관계라고 봤어요. 그리고 어제 판결에 이재명 대표 11번,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25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개발업자가 영입을 해서 로비스트로 영입을 하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에게 뭔가 청탁, 뭐 로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했고 그렇다면은 그 위에 관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김인섭 대표 관련된 모습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선거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로비로 성남도계공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취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씨가 승인을 해주신 거 맞나요?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재판부도 판결해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사실은 백현동 개발 관련된 거, 예. 대장동 개발이나 관련돼 이거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가 잇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럼? 상당히 심각히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바울 회장이 이렇게 백현동 관련 사업 인허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김인섭 로비스트를 이용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보면 이제 2층, 소위 말하는 2층의 사람들과 친했다. 2층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부탁을 했다는 것인데. 2층이면 당시 성남시청의 2층. 그 2층이 바로 이제 이재명 전 시장과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정진상 씨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정진상 씨에게 했던 그 로비가 통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냐하면 정진상 씨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 인사이고 예. 또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매우 요직을 맡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재판의 결과가 다음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각한 그런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그럼 네. 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많은데 이게 좀 점점 뭐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우리 당이 뭐 지금 민생 챙기고 공천 작업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자격 있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휴대폰 비번 먼저 푸시고 특활비 영수증 제대로 제출하시고 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배후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집권당 대표가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만 앞장서는 거는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김만배 씨나 뭐 누구죠? 김인섭 씨. 예. 본인들이 어떤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1심 형량이 나온 것, 재판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뭐 존중하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바로 연결이 된다. 아니, 그럼 김인섭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뇌물 받아가지고 선고를 받았는데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는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표니까 거론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어떤 정책실장을 맡았으니까 예. 그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백현동 가지고 지난 검찰이 한 2년 가까이 수사해가 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뭐 토착비리 하면서 엄청나게 또 그것도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어요. 공격했지만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나 아니면 뭐 추론이나 예.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지켜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대표가 그 소환 조사 받을 때 6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한 5,500억이 넘는 돈을 환수한 예. 사업이 많습니다. 딱 하나만 더 붙이면 왜 우리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뭐냐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는 국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 흔쾌하게 받아들일 국민들 많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 수사 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얘기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고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검찰 수사 부당성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을 보탰습니다. 알겠습니다.